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이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남쪽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검문소를 8시간 동안 재개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간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We're putting in place with the United Nations, with Egypt, with Israel, with others, the mechanism by which to get the assistance in and to get it to the people who need it. 하지만 보도 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은 없다는 성명을 냈고 하마스 측도 휴전 합의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통로가 개방되더라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가자지구 최전선에는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사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הם יכולים לפעול בכל רגע כדי למגר את מפלצות הדמים שקמו עלינו לחלוטנו. 연일 이어진 교전에 양측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었는데 가자지구에선 영안실이 모자라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ومع هذه الثلاجات ايضا فان الاعداد زياده عن الطاقه الاستيعابيه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اساسيه والاحتياطيه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ه 20 الى 30 جثه يوميا زياده عن الطاقه الاستيعابيه لهذه الثلاجات. 게다가 임신부 5천여 명을 포함해 주민 50만 명 가량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